어, 왔구나. 어, 들어와. 어. 저랑 그 친한 동생들이에요, 친한 동생들. 와, 역시 섭외 능력이 뛰어나. 아니네, 뭐, 조금. 아, 그래? 예. 어, 반가워. 여기, 팀주선 처음인가? 네. 네? 팀주선 처음? 네, 처음 와봐요. 모라본 클럽 알아? 네? 정씨 옥타곤 이거 알아? 옥타곤? 아니요. 아, 그래. 팀주선. 들어봐. 들어봐. 자, 일단 앉아야지. 그래, 그래. 이쪽 아니에요, 이쪽. 저희 몇 명인지 아세요? 얘기했어, 내가 아까 너다섯 명. 저희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근데 왜 셋이 왔어?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명은. 별로 안 지내? 아, 사실 저희 이렇게 셋 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 그래? 아, 근데 민우야, 우리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얘기는 좀 들었지? 아니요. 아, 얘기 못 들었어? 네. 아, 이 프로그램이 네. 제목이 뭐냐면 아이 돌잔치? 아이 돌잔치. 아, 그래. 네, 아이 돌잔치. 뉘앙스도. 옛날에 그 개그맨 누가 갓기도라고 되게 유행시킨 유행어가 있어. 그걸 약간 여기 한 거지. 아이 돌잔치. 아이 돌잔치. 반갑습니다. 다람쥐. 알지? 그게 그. 아, 좀 들어본 것 같긴 해. 아, 그런 거 옛날에 그 유행한 거 있어. 근데 요 아이 돌잔치가 우리 TV조사에서 사활을 걸고. 진짜로. 제작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했단 말이야. 이게 만들었단 말이야. 사실 솔직히 좀 형은 좀 불안불안했는데. 네. 우리 또 준호 형이. 이거 안 되면 사표 내겠다. 진짜로. 사표? 사표 내겠다. 그래. 그럼 형은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아, 그만큼 목숨 걸고 하는 프로그램. 아, 예, 예. 아이돌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지금 형도 사실 또 샤이니 하면은 또 이제 예능 믿고 쓰는 또 게스트잖아. 아, 그렇죠. 저희 파일럿 전문이니까. 어, 그래서 네. 오늘 좀 인터뷰를 좀 JP 꼽아가지고 네. 녹화 때 우리가 이거 쫙 몰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엑기스짜지 그 엑기스만 딱 해가지고 나오면 좀 대박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믿어도 되지? 그 엑기스만 짜면 사실 좀 쓴데 아 요런 개그 난 너무 좋아해 그죠 편집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 편집 여기 유튜브 있잖아 이게 재밌다고? 재밌다고 지금 방송이 아니야 편하게 욕해도 돼 피디님 먼저 해보세요 어? 재밌다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야 편하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첫 방에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 폭로를 네. 어? 민우야 너 그리고 이거 알아? 팬층이 10대 20대에만 이렇게 국한돼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 TV조선의 시청자분들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어? 90대까지 90대까지요? 나중에 120세까지 팬이 생긴다 그렇지 진짜로 다리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봐. 너희들 콘서트에, 그리고 너희들 팬레터에, 샤이니 안녕? 나는 90세 팬이야. 야, 얼마나 좋은 일이야. 선물도 초콜릿 이런 거 말고 산삼, 헐, 이런 거 온다고. 그러니까 연령층을 확보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우리가 이제 샤이니랑 녹화를 들어봤을 때 어. 시청자분들이 샤이니가 누구지?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아, 그렇죠. 50대, 60대. 또 내가 40대인데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몰라. 솔작가? 네. 우리 샤이니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좀 공개해 주세요. 네,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오, 가방이 크네요. 네, 작가들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많아서. 잘한다. 아유. 가방 진짜 크다. 그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밑에 있는 거랑? 아니죠? 이거랑요? 네. 아,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어, 아, 역시 오빠의 눈썰미가 좋네요. 아, 깜짝 놀랐네. 네, 이거 피디님 거고요. 아, 그래. 이거 부장님 거. 그렇지, 그렇지. 네. 결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솔 작가. 네, 제가 준비해온 프로필을 읽어볼까요? 네, 샤이니란 뜻은 빛난다는 뜻의 샤인에 어미 이이를 붙인 합성어 이름으로 빛을 받는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네, 정확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워. 너무 길잖아. 빛을 뭐? 빛을 받는다는 사람. 그냥 빛돌이라 그래. 형 너무
너무 쌍팔년도 얘기를 아니야. 연령층이 내 나이 또래. 아, 맞다. 있어. 아, 우리는 잘 헷갈려, 우리 진짜로. 아, 그 샤이니는 곳, 빗돌이, 빗돌이는 곳, 호돌이. 그렇지. 근데 저희 샤이니란 이름이 저희 회사에 이제 이수만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거라. 아, 이수만 선생님? 옛날 마삼 드리오. 그렇죠. 예, 예, 예. 우열. 예, 예. 그럼 누구들한테 갑자기 생각하네. 문세요. 이문세. 문세요. 그렇지. 마삼 드리오. 이야. 그렇지, 그렇지. 나 너무 늙은 거. 마삼 트리오가 이게 사실 그 얼굴이 길다라는. 그렇지, 그렇지. 얼굴이 마삼. 그렇지, 그렇지. 말상. 그때 예술이었지. 아, 난 이상하게 참 그 이수만 그분 얘기 나오니까 이게 좀 어려워진다, 나도. 왜 어려울 게 뭐 있어, 잘 나간 피디. 피디님 좀 갑자기. 거죠? 아, 그럼. 그럼 계속해서. 어려우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자, 솔차가 또 뭐 있나? 네, 그리고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치킨, 화장품까지 아이돌들의 상징인 CF는 모조리 다 승려를 하신 멋진 오빠들입니다. 이거 참 많이 찍었어, 우리 친구들. 아니, 뭐뭐 찍었지? 뭐뭐? 아세요? 어. 알지 알지. 아. 라면 광고. 네. 네. 라면 광고, 라면 과자. 계속 먹는 저희가 라면 그걸로 맞아. 좀 많이 유명해졌었어요. 맞아 맞아 기억난다. 저 그래서 애들 푸시푸시만 사 먹었었거든요. 진짜로? 네, 계속 푸시고. 그 막 춤추면서 막 부시잖아. 그렇죠. 맞아. 그거 살짝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전 니키도 부시. 맞아요. 자, 태민이 어떻게 보셨어? 아, 맞아. 야, 언니는 어떻게 보셨지? 저 이렇게 와서. 우리 따라 해봐 니키 부셔. Poppin', poppin', push up. 샤이니처럼 push up. 각자의 이제 부시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예. 이걸로 뭐 코너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그쵸? 뭐든 다 이렇게 부시는 걸로. 스트레스 해소 되겠다. 또 있나 또? 광고? 광고가 또 뭐 있어? 또 뭐 있었지? 뭐 교복 광고도 찍었고요. 교복 있었다. 교복. 네. 맞아 맞아. 그렇지. 그리고 뭐 치킨 CF도 찍었고. 치킨 맞아. 옛날에도 잘 나가면 치킨을 아이돌은 무조건 치킨. 어. 베리아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베리아나 치킨이 찾아왔습니다. 베리베리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지.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은 이제 저희 화장품. 화장품. 이야. 요즘 화장품 씨 형 못 봤지? 화장품 뭐지? 굉장히 맑게. 니니 개개. 아 맞아 맞아. 개개. 개개. 개개 끊임없이. 촉촉촉 개개 네네. 그거 한번 또 해줄 수 있나? 그 꽃 이름이랑 사실 상관없어요. 아 꽃 이름 뭐 개개. 아 좋아. 아 잘해. 개개 개개. 예. 솔 작가 가슴이 떨리지? 네, 그래서 제가 그 화장품만 써요. 아.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여자 화장품이었어? 그게? 여자 화장품? 남녀 공용이 네, 다 쓸 수 있는. 자, 또 뭐 있나? 네, 그리고 앞서 나가는 패션으로 남자들에게 스키니진을 허용해서 하지 정맥류를 불러일으키는 패션 선도 주자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도 스키니진을. 네. 아, 사실 이게 스키니진이 아닌데 살이 쪄서 스키니가 됐어요. 아니, 한 번 딱 일어나서, 셋이 딱 일어나서 오늘 패션을, 그러네. 와, 다리가 무슨 극세사 다리야. 어, 저보다 예쁜 것 같아요, 다리가. 샤이니 항상 맞아, 이렇게 진짜. 입었던 것 같아, 계속. 앉아도 될까요, 피디님? 예. 앉아, 앉아, 앉아.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여러 어떤 패션의 선구자가 있었지. 누가 있었죠?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미니스커트를 대한민국에 처음 들여온 윤복희 누나. 아~ 복희 누나 알아? 알죠. 어? 거기 누나 미니스커트를 처음 대한민국 가져온 거야. 아~ 아니면 지금도 그런 치마 절대 못 입었어. 무조건 바지 입었어, 그때는. 그때 몇 년도예요? 그때가, 보자. 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연도 좀 써줘. 70년대인가? 그게 아마 70년대겠지. 그때 70... 형 있었지 않았나? 난 75년도야. 아, 75년도. 그게 아마 60년대인가 70년대 초반이야. 아. 이 패션의 가수들이 딱 선구자 역할을 했단 말이야. 야, 그때도 형 엄마 뱃속에 있을 때네. 뱃속에 아직 없을 때. 뱃속에 없을 때. 아빠한테 있을 때. 아빠한테 있을 때. 아, 가수들이 패션을 이끌어 나가는구나. 네, 마지막으로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섭렵을 하셨고요. 오니 오빠는 태양의 후예, 키는 혼술남녀, 그리고 민호 오빠는 화랑과 두 남자의 방송과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아, 태양의 후예에서 봤구나. 형 봤지? 네네네. 그 의사. 아, 맞아, 맞아. 형 좋아하는 그 송혜교 씨랑 같이 막 밥도 먹고.
친해 친해. 아, 아니 그때 명대사 있나? 본인의 명대사. 그때 사실 엄청난 명대사 향연이었잖아. 근데 사실 주인공 위주라 제 명대사라기보다 저 울기만 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기억나는 자기의 대사? 그 대사로 쓰여져 있는 건 아니었고 제가 좀 대사로 이렇게 풀어보자면 으키호카푸푸카푸푸으키호푸푸카푸푸 그게 뭐야?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거 코너에 넣자. 여보, 개그 콘서트. 이거 코너로 해야 되겠다. 코너로. 으키야, 뭐? 으키야하호, 호키야호. 으키야하호, 호키야호. 이거 외계어로 코너 하나 만들어. 으키야하호, 호키. 그럼 제목을 또 따로. 온유 게임 뭐 이런 거 하면 되죠. 온유 형 이름을 걸어. 온유 게임 좋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 신개념 프로그램 만들려고 사도님 컵을 4시간 하고 그럼. 녹화를 1시간에 끝나. 너가 30분에 가. 30분만. 이거 하면 간에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인터뷰 처음이지? 아 너무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샤이니에서 좀 알아봤으니까 네. 이거 우리 코너를 좀 들어가기 앞서서 네네네. 샤이니한테 좀 질문을 좀 만들어봐야 되는데 네. 우리 샤이니가 그동안 9년 동안 활동하면서 진짜 많은 프로그램을 많이 나갔잖아. 그렇죠. 식사가 참 많잖아. 네.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아, 팬들이 좋아하는 거 오빠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뭐뭐 예, 예, 예. 뭐 첫 키스는 언제 해봤어요? 뭐 처음 연애는 언제 해봤어요? 마지막 연애 이런 거 안 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안 해요. 아. 넘기시는 거 보니까 원래 하려고 하다 넘긴 거 아니야? 아니야. 약간 표정이 넘기면서 아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넘긴 것 같아요 지금 PD님. 아 솔직히 네. 마지막 키스는 언제 이런 거 궁금해. 그거 제일 궁금하네. 제일 궁금한데 솔작가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궁금한 거 없어? 저는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키스가 제일 궁금해요. 자 마지막 키스하고 가보자. 아니에요. 이야 너무 궁금하다. 사실 솔작가가 꼭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이런 거 안 할게. 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40대에서 90대잖아. 예, 예. 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형 어때? 좋아. 나는 사실 시청자 따님이 애기야, 두 살. 42살은 난 두 살이야. 두 살. 우리 누님 형님들이 많거든. 근데 애기야, 두 살. 42살은 난 두 살이야. 두 살. 우리 누님 형님들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 그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준비해 볼까 해. 월 얼마 정도죠? 응? 아, 돈 얘기했으니까 존댓말 했어요. 많이 벌면 형이더라고요. 네? 조심스럽게 제가 형이지 않을까. 나도 마누라한테 받는 돈이 있는데. 그 형, 그 얼마 전에 미노차를 타봤어. 근데 미노차가 어떤 차냐면은 드림팀에 나가가지고 우승하면은 그 우승 1등이 자동차 승용차였는데 그 승용차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차를 받아가지고 지금 몇 년째 굉장히 검소한 친구야. 사실 남자라면 좀 차 욕심이 좀 있잖아요. 있지, 있지. 있는데 있다가 그 차 욕심이 생겼을 때 그때 딱 좀 많이 스케줄이 바빠서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스케줄도 많다 보니까 차에 대한 욕심도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리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많이 안 타는데 굳이 내가 타고 싶은 비싼 차를 타도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의외네. 왜 그렇게 아끼냐면 나중에 축구단을 사고 싶어요. 축구단을 사고 싶어요. 야, 그, 야, 그런 속셈이 있었어? 야, 나 깜빡 속았네. 아니. 조금도 없다고? 아니, 왜 뭐지? 구단 주까지는 아니었죠. 뭐. 소소, 뭐, 이제 밑에 임직원 정도 되고 싶죠. 장래희망이 구단 주고, 이거 태민이는 뭐야? 저는 뭐 그냥 건물주? 네 뭐 그거 제 꿈인데 건물주? 네 우리가 안 물어봤잖아. 아 죄송해요. 공연 같은 거 그냥 자유롭게 좀 마음 편히 하고 싶어요. 공연을 자유롭게? 네. 여기 공연? 제작? 아, 제작? 제작? 여긴 슈퍼마켓 하나 차려서 장사 일의 장래희망 장사. 소소하게 그냥 먹을 것만 벌어서 먹고 요즘 뇌색남이라고 문제적 남성이라는 프로그램과 트릭앤 시스루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똑똑함을 인정받는 뇌색남이 뭐죠? 뇌가 섹시한 남자. 아, 좀 똑똑한 사람? 네 일단 프로그램 들여야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지 맞아 온유가 정확히 알고 있다.
자, 그래서 말이지 샤이니가 시청자분들한테 좀 어필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준비한 또 이게 코너가 있어. 이 코너가 재밌으면 네. 우리 녹화 때 바로 써먹을 거거든. 아. 그렇지, 그렇지. 바로 우리 부장님이 아이디어를 냈던 암기력 테스트랑 암기력 테스트. 우리 솔 작가가 냈던 창의력 테스트 두 개가 있거든. 아. 뭐부터 한번 시도를 해볼까? 암기력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 암기력. 아, 외우는 거 진짜 못하는데. 자, 아, 외우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아, 둘 중에 하나만 하나요 그럼? 아,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더 네. 재밌는 걸로. 아, 저희가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녹화 때 가서 재밌는 걸로 또 재밌는 걸로. 네. 이거는 사실 딱 4에서 90대랑 이 아이돌들하고 딱 같이 즐길 수 있는 코너야. 아, 전 세대가. 그렇지. 예전에 그 웃으면 보기 하는 거 알아? 알죠. 아는구나, 다행이다. 웃으면 90년대 초반에. 그때 구봉서 선생님께서. 예. 그때 구봉서 선생님께서 김수환무 극장이라고 합니다. 아, 일어나셨다. 우리 형 일어나셨어.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찌끼찌끼 쓰브리카 워리워. 손자가 지금 뭐하는구나? 입 찍고 있어요. 아, 입 찍는 거다 찍으면 카메라가 힘들어할 거 같아. 얘 좀 특이해. 잠깐만, 얘 찍어서. 뭔 작가가 부장 얘기하는데 입에다 카메라를 내밀고. 혼자 수정을 누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가 다시 알아봐봐. 아, 응? 아니, 형, 좀 믿고 가보자. 그래, 잘하는 작가라서. 아, 제가 나눠드릴게요. 나눠주고. 이걸 외우는 게임이 아주 쉬워. 어? 어, 그래요? 이걸 몇 분으로 하지? 몇 분? 이거를 우리가 이게 뭐야? 1분을 드릴게요, 1분을. 1분. 1분 줄 테니까 1분 동안 누가 가장 수화력이 좋은지 샤이니의 암기력 왕을 좀 한번 뽑아볼게.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브리카.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 긴 이름이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있지, 형. 그렇지. 김수환무가 수명의 무한함을 얘기해. 아, 무한, 무한. 거북이와 두루미는 십장생 중에 오래 산다. 아. 오래 사는 이 거북이와 두루미. 십장생, 십장생. 그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중국에 산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삼천갑자를 살았다. 아. 그리고 칙칙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세브리깡. 아프리카의 최장수자라는 설정의 가상인물. 아. 가상인물. 그러니까 뭘 외우면 되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 전체를 외워요.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살살센타 워리워리 세브리카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 담벼라 담벼라하게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엔 돌돌이. 이걸 안 보고 리듬을 타면서 요거를 애우고 나서 개그맨들이 꽁트를 했어요. 아, 꽁트를? 설정을 하나 줘야 돼. 저 그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제 이름이 이거인 거예요. 김수환무.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계속. 아, 이름을? 네. 손 작가의 이름을 먼저 다 부르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네. 좋아. 그렇지, 그렇지. 두 번 부르면 이게 진이 빠져요. 그치, 그치. 자, 상황극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늦었죠? 죄송해요. 좋다. 제 이름은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키차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 담벼락 담벼락에 서생원의 서생 공양이엔 바둑이 바둑인 돌돌이거든요. 네. 처음 뵙는데 되게 거리가 느껴지네요. 계속. 그렇다면 김 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세브리깡 워리워리 센타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름을 못 불러요. 이래서 나는 연애할 자격이 없어. 야, 우리 형이 좋아. 야, 코너 넣어, 코너 넣어, 코너 넣어. 좋아, 좋아. 자, 계속. 야, 오늘 잘하네.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타를 내가 이제 정말 잘할 수 있어서. 워리워리랑 사리사리 센터를 치명적으로 뺐어. 자, 아쉽다. 빨리 말을 걸어. 우리 솔 작가가 말을 걸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까브리깡? 까브리깡! 야 까브리! 까브리! 안녕하십니까 까브리! 안녕하십니까 까브리! 까브리깡은 없어. 까브리깡 없어. 그런 과자는 없어. 끼브리깡 아니야. 끼브리깡! 끼브리깡 아니야. 끼브리깡 아니야. 끼브리깡! 세브리깡! 지금 여기서 끼브리깡? 아니에요. 이름 좀 다시 얘기해줘요. 지금 답답해 죽겠네. 아 근데 제가 얘기하다가 지금 진이 빠질 것 같아요. 민호한테 말 건, 민호한테 말 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상 치치카포 동방상 치치카포 워리워리 센터. 저 센터가 바뀌었어요. 아, 센터가 바뀌었어요. 저 라면 사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리 사리 센터? 아, 힌트야. 사리 사리 센터. 저 알 것 같아요. 어? 자, 아 진짜 김수화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여기 항상 막혀요. 치치카포가? 치치카포가 어렵네. 치치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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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브리쌍. 아니 싸브리쌍. 아니 자, 야 이거 재밌는데? 싸브리쌍 끼브리깡? 까브리깡? 싸브리쌍 아니었나 뭐였지? 오케이. 자 김수화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그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 고양이 서생원 고양이 서생원 고양이 바둑이 돌돌이 와 바둑이 돌돌이 와 힘들어 했어 사격! 둘이 사격!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시면 이름을 돼요, 이렇게 외우고 저는 내 딸을 맡아주게 내 딸 이름을 외운 사람 자네가 처음일세 처음인가요? 형 딸이었어? 내 딸이었어 이야 야, 미루가 해내네 이야, 역시 랩을 해서 그런지 난 진짜 나이도 못 외웠어 근데 지금 온유는 좀 아쉬워하고 있어 아니, 이게 욕심이 나서 뭔가 리듬을 안 타고 해서 그런 거 이걸 리듬 타줘야 돼 네. 서 그렇지 수완무 거북이 원래 목을 약간 이렇게 했었어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촌갑자 동방산 치치카포 살살센터 워리워리 그러네 이거 하니까 약간 좀 원유 원유 어머 다행 너무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촌갑자 동방산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 담벼락에 담벼락에 서 담벼락에 서세원 서세원의 고양이 고양이와 바둑이 바둑이와 돌돌이 자네 내 왜는데? 딸을 주겠네 아 형 너무 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너무 막 주는데 장난인가요? 자 이렇게 되면 태민이는 태민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렇게 힘든 거 처음 근데 사전 인터뷰인데 사전 인터뷰 와 태민이까지 하면은 이거 바로 코너로 그냥 꽁트로 가 그냥 태민이는 춤을 잘 추니까 그러면은 춤을 추면서 하자 헷갈릴까? 수완무 이런 거 돼? 이런 거 돼?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살살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자 잘한다 잘한다 태민아 한번 가자 태민이는 이 느낌이야 자 김수환 댄스 이거 대박이다 TV조선에서 김수환 댄스를 제로 사실 김수환 무 여기다 춤춘 사람 태민이 최초 이런 거 코너 넣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김수환 극장 만약에 못 외우면 옆에서 해줄 거야 자 도와줄 거야 자 앞에 보고 저쪽 보고 한번 해보자 여기 앞에 이제 그날 이제 녹화장 가면 네네. 아마 스태프들이 되게 많을 거야 긴장이 되거든? 리허설 한번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네.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태민아 이거 너무 우리가 기대한 거랑 너무 다르다 이거는 내가 더 잘하게 내가 더 좋아한다 내가 야,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어른들이 빡, 보면 빡, 어머 빡, 야 빡. 우리 태민이 뼈 부러지겠다 이런 거 있잖아 자 뭐 웨이브도 좋고 네. 자 시작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세브리깡이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구두셀라 구루미 허리케인 담벼락 담벼락의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엔 돌돌이 와~
됐어. 이렇게만 해, 이렇게만. 나 뺏인데 본방엔 좀 세게 해줘. 본방 세게. 본방엔 좀 세게. 민호가 이거 좀 세게 할 수 있지. 이거 세게 해요? 어. 민호는 약간 랩하는 느낌처럼. 3초 깜짝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좋아, 좋아, 안 될 것 같아. 우리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현이 방송을 못 나가잖아.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운영 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한번 해볼게. 그래, 그래, 야, 이런 게 좋아. 너 설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 막. 하기 전에 길을 꺾으면 어떡해.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하기 전에 길을 꺾으면 어떡해. 미안해. 다 줘야지. 알았어. 형 녹화나 그렇게 큰일 난다. 그래. 형 구조에서 내려오지 마. 알았어. 알았지? 위에 있을게. 내려오지 마. 숨어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자, 오준이 가자. 기가 확 꺾여. 아니야, 가자, 가자. 김, 수, 한국제, 거북이, 좋아, 좋아. 추천, 역사, 본방자, 이런 거 좋아. 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 워리, 세브릭, 어, 좋아. 모두 셀라, 셀라, 셀라. 고양이엔, 고양이, 뭐야, 뭐야. 고양이엔, 바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엔, 돌돌이. 어, 그래, 좋아. 야,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네. 네. 어른들, 요거 좋았어, 마지막에. 궁디파팡. 네. 이러면, 아, 어우, 잘했다. 이렇게. 아, 요거 약간 박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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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며. 이 개나리 춤. 총을 딱 쏘면서 나와. 이야. 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5, 60대 팬들이 확 몰려. 그럼. 진짜로. 잘하는데? 야, 민호야. 아, 욕심나는 것 같은데.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도 뭐 하나 준비하자. 저는 저기에 저희 그 원오브원 춤을 추면서 저걸 해볼게요. 아, 좋다, 좋다.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 홍보도 되고 네. 어필도 되고. 그치. 끝났는데 활동, 형. 김수완국 거북이와 두루한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갑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 담벼라 고생원엔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고양이엔 바둑이 딱 떨어지네 바둑이 야 이 노래는 이 안무가 절묘한데 그래요? 야 이거 좋다 이거를 외우면서 춤을 추, 자기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오. 팀들도 나오면. 야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됐어. 됐다. 요거 그대로 녹화하면 돼요.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김수환 무코는 어때? 요거는 저 본방 녹화 때 꼭 한번 그래, 그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고마워. 힘이 걱정이 좀 돼. 이거 샤이니가 살려줬네 형 아이디어를. 제가 준비한 게 또 있어요. 두뇌 회전 아재 퀴즈라고.